할아버지랑 아버지 안 계실 때만 일주일에 두 번 오기로 했어요. 그래, 고마워. 참 이쁘게 생겼네. 어머님이 더 미인이세요. 안 그래도 내가 아나운서 계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얘기도 듣곤 했어. 너 방에 가서 엄마 옛날 앨범 좀 가지고 나와봐. 사영 씨 좀 보여줄게. 또 시작이다. 아, 얼른. 이 목구비가 뚜렷뚜렷하고 까마잡잡한 게 어떻게 보니까 나랑 닮은 것 같기도 하네. 네? 안 그러니? 글쎄요. 나 한 번 파양됐다가 다시 입양돼 크면서 눈치만 늘었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고 마음의 준비도 됐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줘. 나 찾아온 사람 있었지? 그래. 그게 누구야? 너거 친엄마. 혹시 그 여자가 장유아 씨야? 네 알고 있었나? 귀한나. 우리 조용한 데로 좀 올릴까? 예린아, 괜찮아. 됐어. 위로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오빠도 내 엄마는 누굴까 상상한 적 있지? 있지. 나는 그랬어. 가난하지만 정말 예쁘고 착한 엄마가 부잣집 아빠랑 사랑에 빠진 거야. 뱃속에는 내가 자라고 있었고. 근데 날 낳다가 그만 엄마가 죽어버렸고 부잣집 사람들은 날 데려다 버린 거지. 아빠한테 짐이 된다고. 그게 내 상상 속에 엄마랑 아빠였는데. 왜 하필 그런 여자가 내 엄마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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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더 싫고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내가 그런 여자 딸이라서 우리 엄마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보고 그 여자 따라가라고 하면 어떡해? 나 정말 싫어. 오빠랑 사귀는 사이야? 아니야. 근데 집까지 데려왔어? 오빠가 집에 여자 데리고 온 건 예린 언니 빼고 처음이잖아. 리포터 하나 데려다 엄마 개인교수 붙여주라며. 네가 낸 아이디어잖아. 진짜 그래서 데려온 거야? 그렇다니까. 저희 스터디할 때 보니까 홈쇼핑 쇼호스트는 표현력이 중요하대요. 표현력 하면 또 나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 하정우의 먹방 나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한번 보여줄까? 보여주는 표현력도 중요하지만요. 어쨌든 말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맛있다, 맛없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콤달콤하게 맛있는지, 첫맛과 뒷맛은 어떤지 그런 표현력이요. 그래,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었네. 할아버지랑 아빠 오실 때 안 됐어요?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저, 들키기 전에 가봐야지. 그럼 다음에 올 때까지 표현력 숙제 내드릴게요. 맛있다에 관한 걸로 10개 만들어보세요. 알았어. 데려다 줘야지. 아, 전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 돼요. 아니야, 나 내 아들 그렇게 매너 없게 안 가르쳤어. 집 앞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와. 네, 세영 씨, 가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잘 가요. 어머, 나 쟤 마음에 든다. 둘이 사귀는 것 같지? 아니래. 아니래? 응, 절대 아니라던데. 1%도 마음에 없다면 그 많은 리포트 중에 왜 하필 저 아가씨를 골랐겠니? 오늘부터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게 먹고 어떻게 표현할지 그거를 고민해봐야겠네. 어머님 좋으시던데요? 제 말처럼 엮일리야 맞죠? 아니, 엄마도 세영씨 마음에 드시나 봐요. 아휴, 이제 엄마한테 들볶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좀 살겠네. 아 참, 근데 혹시라도 세영씨 입양됐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실래요? 왜요? 그게 저희 집이 종갓집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유난히 뿌리나 근본에 민감하셔서요. 제가 그런 뿌리나 근본이 없단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이 종갓집이라서. 요즘 세상에 무슨 종갓집이 잘하기라고. 최소영 씨, 하세요. 아니요, 됐어요. 저 혼자 갈게요. 아, 이렇게 가시면 저 엄마한테 꾸중 들어요. 하세요. 하시라고요. 네? 잘 가. 운전 조심하고. 예린아.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어디는 갈게. 진통제 들어갔으니까 좀 괜찮으실 거예요. 어디 불편한 데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네. 따님이 정말 효녀신가 봐요. 옆에서 참 잘하셔서요. 아, 왜 웃어요? 웃기잖아. 화장품 가져온 거 있지? 그건 왜요? 오늘 저녁에 예린이랑 김주희 씨랑 만난다며. 그리고 나 만나러 올지도 모르는데 나 좀 괜찮게 보이고 싶거든. 알았어요. 그리고 나 좀 씻고 머리도 감고 싶은데 도와줄 거지? 에? 부탁해. 알았어요. 아유, 어디 좀 들어가 있지. 여기서 무슨 궁상해요. 답답해서 그런다, 답답해서. 야, 내가 너 상황은 잘 알겠는데 너 영화에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내 상황이 뭐요? 너 기억 안 나? 나랑 술 먹고 네가 얘기했잖아. 너랑 불륜 관계인 여자가 죽어간다고. 나랑 불륜 관계 여자요? 이 자식 진짜 기억 못하나 보네. 아, 영화 씨는 집에 들어왔냐? 내가 너 데려다 줄 때 보니까 짐 싸들고 도망간 거 같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재주로 바람을 펴요. 그럼 죽어간다고 엉엉 울던 그 여잔 또 뭐야? 아, 그냥 어떻게 아는 여잔데. 아,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야? 진짜예요. 아, 근데 비상사태라는 게 뭐예요? 뭐 대표님이 토목학개론 어플이에요? 아니야, 내가 없는다고 그랬어. 예? 아니, 나 없는 누가 무슨 사고를 친 거예요? 아니, 자꾸 제작비를 깎으라고 그러잖아. 뭐,
도우신도 안 된다. 다리는 징검다리로 바꾸라. 아, 이야, 대표님 너무하시네. 아, 지금도 저 회사인데 어디서 물도 깎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우,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진짜 성공을 해야지. 야, 맥주 하나 더 사와라. 저는 차 갖다 주고 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오빠 빠이빠이. 어, 언니. 이모. 어, 세영아. 누구이셔? 아, 이령 언니랑 같은 프로그램 하시는 한재성 PD님. 우리 둘째 언니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저 사람이 한재성 PD야? 어. 괜찮다. 괜찮긴. 종갓집 종선이 무슨 벼슬인가?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이게 누구야? 난 무슨 모델인 줄 알았네. 이러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어, 이따가 얘기해 줄게. 동우가 가봐야지. 예, 다녀오겠습니다. 이모, 우리 오늘 사품 갔다 왔다? 그랬어?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아버님? 어제 상북동의 최 사장하고 녹두전에다가 막걸리 한잔 했더니 뭐 별로 생각이 없네. 그럼 뭐 이따가 출출해지면은 떡이나 좀 데워 먹지 뭐. 네. 당신은요? 어, 나도 친구랑 해물파전에 맥주 한 잔해서 뭐 생각 없어. 그러세요, 그럼. 저녁 어떻게 하신대? 할아버지는 녹두전 드셨고, 네 아빠는 해물파전 드셔서 생각이 없으시댄다. 와, 제사 지내면서 전을 그렇게 드시고도 질리지도 않으시나? 밖에 나가서 전을 또 사드시게. 아, 난 기름 냄새만 맡아도 오바이트 쏠리는구만. 전 부치는 여자들이나 힘들지 낼름낼름 집어먹는 남자들이 힘들 게 뭐 있어. 제삿날 전 부치는 게 남자들 몫이었다면 진작에 제사상에서 빠졌을 거다. 대한민국의 남녀 차별은 알아줘야 돼. 맞아. 우리 저녁은? 아휴, 그냥 찬밥에 대충 물 말아서 먹지 뭘. 밥 새로 안 하고? 아, 우리끼리 먹는데 뭘 새로 해, 귀찮게. 다녀왔습니다. 어, 오빠 왔어? 어, 그래. 잘 데려다줬어? 네. 저녁은? 먹어야죠. 그래, 엄마가 금방 밥 해줄게. 우리 아들, 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니, 난 찬밥 먹으라더니 오빠는 새로 밥 해준다 그러고. 아, 엄마도 남녀차별하는 거 똑같네, 봐. 이 집에. 우리 재성이가 어디 보통 아들이야? 아까 그 세영이란 애랑 너하고 정말 아무 사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아무 사이로 만들어보면 어때? 엄마는 아주 마음에 들던데. 아직 여자 만날 생각 없다니까요. 자꾸 이러시면 없던 일로 해요, 다. 알았어, 알았어. 올라가 있어. 엄마가 얼른 밥 해줄게. 올라가, 올라가. 작가님? 어머, 이 감독 여기 웬일이세요? 아, 예. 요즘 제가 옛날 비디오 테이프를 모으고 있거든요. 뭐 IPTV도 있고 인터넷 파일도 있고 하지만 뭐 저는 옛날 비디오 화질이 더 좋더라고요. 뭐 LP 전축반 돌아가다 바늘 튀는 그런 느낌이죠? 그 표현 제대로네요. 최 작가님은 여기 웬일이세요? 아, 자료 조사 좀 하러 나왔어요. 뭐 겸사겸사 영화 엿보기 코너 아이디어도 좀 얻어가고요. 이렇게 만나는데 어디 가서 저녁이나 같이 하시죠? 제가 어제 져서 써야 되잖아요. 그거 제가 오늘 쏠게요. 그래요. 예. 아!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아, 좀 성의 있게 해봐. 아프게 하지 말고. 성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어떤 일이세요? 아가씨 만나러 안 가셨어요? 가는 길에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들렸어. 전 그럼 나가 있을게요. 아니야, 너도 있어. 네. 예린이 오면 이쁘게 보이려고 머리를 좀 감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혹시 얘기 안 하려고 나한테 미리 연막 치는 거예요? 약속한 건 꼭 지키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버릇되는 생각에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딸은 그럴 리 없어요. 그럼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슨 약속이요? 예린이가 만약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포기하겠다고요. 좋아요. 영화야. 네. 똑똑히 들었지? 네가 증인이야. 네, 어머니. 불쌍한 가슴. 오늘 과음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잔까진 괜찮아. 차도 안 가져왔는 걸 뭐.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거죠? 저 눈치 빠르잖아요. 괜찮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식사했던 장미 아씨 기억나지? 네. 장미아 씨가 말이야. 저를 낳아주신 분이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민국이 영화가 얘기 줬니? 말씀드렸잖아요. 전 눈치 빠르다고. 그래, 네가 알고 있다니까 얘기할게. 지금 장미아 씨가 말이야. 엄마, 저 싫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친엄마한테 고마운 건 절 버려준 거 하나라고. 저 지금까지 엄마 말 다 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부탁 한 번만 들어주세요. 또 만나라고 하지 마세요. 그때 한 번으로 끝내고 싶어요, 엄마. 근데 예린아. 엄마, 제발요. 다신 안 만날래요. 정말 싫어요. 저 계속 그냥 엄마 딸 하고 싶어요. 지금 몇 시야? 9시예요. 무슨 밥을 몇 시간씩 처먹는 거야? 연락 좀 해봐. 왜 안 오나? 간 내누란 얘기 꺼내기가 어디 쉽겠어요? 좀 기다리세요. 저 주둥이 그냥 확.
아니 왜 우리 자기한테 그러세요?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피곤하고 자꾸 졸립단 말이야. 이왕이면 쌩쌩할 때 만나야 되는데. 나 잠깐 눈 좀 붙이고 있을게. 연락 오면 꼭 깨워. 알겠지? 알았어요. 먼저 가. 같이 안 가세요? 난 약속이 한 군데 더 있어. 그럼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갈게. 엄마 말 들어야지. 네. 집에서 기다릴게. 빨리 오세요. 그래. 바로 와야지. 파파는 거야? 틈들이게? 어? 뭐야? 왜 혼자 들어와? 예린이는? 안 오겠대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네요. 무슨 소리야? 웃기지 마. 솔직히 얘기 안 했지? 치는 바가 여긴데 안 올 애가 아니야. 데려와! 아니야, 내가 가야겠어. 장미아 씨,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너 똑똑히 들었지? 예린이가 싫다면 포기하기로 한 거. 네, 똑똑히 들었어요. 웃기지 마. 나 기자 부를 거야. 우리 애 데리고 와! 마음대로 하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벌리는 줄 안다는 말이 있죠? 내가 특별히 동정심이 많거나 돈이 많아서 장미아 씨 챙긴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예린이가 상처받을까 봐 거둔 거지.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좀 진정하세요. 그럴 리 없어. 나 이렇게 못 죽어. 이렇게 못 죽어. 장미아 씨. 동욱이 덕분에 우리 지연이가 다시 웃게 됐네. 와서 과일 좀 먹으라 하지. 가게 보나 본데 제가 갖다 줄게요. 근데 이령이는 왜 안 와? 그러게. 그러게? 늦네요. 남자가 있으면 데이트라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럴 일도 없을 테고. 아 이거 제가 쏘는 건데 좀 좋은 데 가시지. 저는 스테이크나 파스타 같은 거보다 이런 데가 편하고 좋아요. 옛날 대학교 때 생각도 나고요. 맞아요. 야, 대학교 때 진짜 막걸리 많이 마셨는데. 아까 은행나무 침대 비디오 고르시려던 거죠? 아, 그 영화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제가 거기 나오는 황장군처럼 한겨울에 눈을 맞으면서 짝사랑하던 여자를 기다린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엔 그렇게 기다려주고 기다리게 했던 낭만이 있었는데. 그러게요. 최 작가님은 그런 적 없으세요? 왜요? 저도 있죠. 영화 접속처럼 피카디리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카페 2층에 가서 짝사랑하던 남자를 생각하면서 혼자 울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죠. 그래서 그 영화처럼 해피엔딩이었어요? 그랬으면 아직까지 싱글이겠어요? 감독님은 짝사랑했던 여자랑 어떻게 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왜 아직 혼자겠어요? 아, 다음번 영화 엿보기는 은행나무 침대랑 접속을 할까요? 그거 좋네요. 짝사랑이란 테마도 있고요. 저, 우리 아이템 정해졌으니까 한잔 할래요? 예, 네, 좋습니다. 아, 그때 닉네임이 오드리 햇번이라고 하셨을 때 오드리 호빵이라고 비웃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뭐
장구경이 닉네임이라고 하셨을 때 뻥구경이라고 했는데요. 뭐 죄송해요. 오드리 헵번님 한잔 하실까요? 아, 그럴까요, 장구경님? 그럼 내일 봬요. 예, 그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그때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주 한 잔여. 아, 낮에 안 하던 운동을 너무 많이 했나? 왜 이렇게 가슴이 벌렁거리지? 내가 술 너무 많이 마셨나? 얼굴이 왜 이렇게 화끈거리지? 에이. 이거 좀 먹고 해. 고맙습니다. 공부하는 거야? 에, 검정고시 시험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디 좀 봐. 아, 아니에요. 좀 보자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를 틀리면 어떡해? 인수분해 안 배웠어? 수학은 혼자서 안 되더라고요. 안 되겠다. 내일부터 나랑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같이 공부하자. 예? 나 과학 선생님인 거 몰라? 수학도 자신 있으니까 내일부터 내가 가르쳐줄게. 알았지? 저야 고맙죠. 나 수업할 땐 완전 무서우니까 각오해. 네. 과일 먹어. 그리고 오늘 정말 고마웠어. 앉았어? 너 내일 아침에 라디오도 있잖아. 엄마 오시는 거 보고 자려고요. 피곤할 테니까 어서 들어가자. 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래. 중에 커피 마시면 잠 안 올 텐데. 커피 아니래도 잠 못 들 것 같은 밤이야. 하, 저 여자도 불쌍하고 어머님도 불쌍하고 아가씨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당신도 불쌍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업보요 죄라잖아. 저 여자 저러고 자는 거 보니까 참 안 됐다. 임종 때 아가씨 불러야겠지? 안 본다 그랬다잖아. 그래도 임종은 지켜야지. 어머님이 데려다가 키우셨지만 자기를 낳아준 건 저 여잔데. 갈 땐 옆에 있어주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해. 내가 우리 엄마 임종 때 못 지킨 게 얼마나 후회됐는데. 니가 나
응. 우회됐는데 친엄마 만나기로 했나? 내가 친엄마를 왜 만나? 네 찾아왔다며. 찾아왔다고 만나줘야 돼? 자기 맘대로 버릴 땐 언제고. 절대 안 만난다고 얘기했어. 국장님은 뭘 안 가시드나?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뭐라고 하시겠어. 난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인데. 난 김신혜가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이혜린으로 살면 돼. 오히려 더 홀가분해진 거 있지? 괜히 마음 졸였어. 다행이네. 걱정했었는데. 이제 걱정 안 해줘도 돼. 쫑파티 때 갈게. 그때 보자. 장미아 씨! 아, 눈 좀 떠보세요! 장미아 씨!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새벽부터 계속 토하고 정신 못 차리시더니 이렇게 됐어요. 멀쩡히 쓰는데 갑자기 왜 이러신 거죠? 상태가 안 좋았지만 잘 버티고 있다 생각했는데 환자가 충격받은 일이랄 수 있습니까? 그게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아 보이세요? 내가? 늘 일 시작했나? 요 며칠 좀 어두워 보이셨거든요. 그랬었나? 방송 잘하고 가봐. 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장미아 씨가 죽을려나 봐요. 새벽부터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지금 혼수 상태예요. 의사가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래요. 뭐? 아가씨 좀 데리고 오세요. 마지막 가는 길은 옆에 있어줘야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연주 아가씨를 찾았는데 어머님은 쉽게 눈이 감기시겠어요? 마지막 순간은 얼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요? 들어오신 거. 좋은 거 같아. 이혜린. 네. 잠깐 좀 나와볼래? 네. 무슨 일이세요? 나랑 갈 데가 좀 있어. 어디 가시는데요? 따라오고 나라. 엄마. 아무것도 묻지 말고 잘 따라와. 친딸이니까 아무래도 확률이 제일 높은가 봐. 그 여자 미친가 아이가? 싱글싱글하고 끔찍해. 머리 그렇게 하시니까 인청아 같으시네요. 감독님도 금성무 같으시네요. 니는 언제 봐도 잘 웃는 게 참 좋다. 냄비. 냄비. 나랑 있을 땐 죽상을 하고 있던 최세영이라는 신남의 순간. 내가 왜 그 여자를 살려줘야 되지? 버리고 간 주제에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진짜 나를 위한다면 그냥 죽었어야지. 그대의 눈빛이 너무